보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스토리의 김은정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살펴보니까요. 929.9g. 하루 평균 내가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하루 평균 쓰레기의 양이 전국적으로 50만 톤 이상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런 쓰레기를 정말 잘 처리해서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친환경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CEO 스토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휴먼앤사이언스의 임종문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면앤사이언스의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임종문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앞서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왠지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휴먼앤사이언스라는 그 기업명을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영리나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예.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사람을 위한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10수년 동안 네. 연구와 뭐 기자재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링을 연구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요즘에야 우리가 대중들도 전부 다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을 시절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게 예. 되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연한 기회에 독일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약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독일 사람들이 이 지구를 아끼고 자기의 나라에 아름답게 하는 이 부분에서 너무 국민성들도 안정되어져 있고 네. 또 쓰레기를 분리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야 우리 내 나라, 내 대한민국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어떻게 하면 내 나라의 금수강산이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네.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도 한국에 한국의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나도 내 나라에 뭔가는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환경 쪽에 친환경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죠. 네. 네. 보니까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조사 회사인 유로 모터스가 선정한 2022년 10대 네. 키워드를 보니까 네. 친환경이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와.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갖고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휴먼앤사이언스의 임종문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키워드를 미리 받아서 우리 임종문 박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먼저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라는 키워드를 골라주셨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어떤 거죠? AI는 독감이라는 거 아시죠? 아, 조류독감. 네, 네, 네. 그래서 예. 닭이나 동식물들이 막 독감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네네. 그런 타이밍에 있었어요. 저는 뭐 강원도 영월이 제 고향입니다. 그러세요? 강원도 시골 사람이라서 네. 이제 시골 분들이 이 조류독감이 생기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네. 닭 몇 수천 마리를 땅에다 묻었어요. 비닐에 싸서. 네, 그러니까 내가 기르던 닭이 네. 그 안에서 완전히 죽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닭이 막 이틀, 3일씩 울어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트라우마가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창조경제에서 이 좋은 아이템 4개를 먹겠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네. 시작을 했죠. 그리고 챌린저 6개월 공정을 가지고 기술 발표를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제가 개발한 가스와 완전 소멸 장치가 기술에 채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 돈이 아닌 나라의 돈으로 제가 가스피케이션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폐기물의 가스피케이션이 아니고 네. 동물에 대한 동물 사체를 완전히 소멸하고. 무색무취한 방법으로 바꿔내는 기계에 대해서 제가 기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채택이 돼서 그 기계를 시연하는
그 타이밍에서 네. 뭐 환경부에 근무하는 어떤 젊은 직원분이신데 나중에 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왜 이 닭이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냄새가 없고 네네.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느냐 도대체가 이게 왜 이런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시고 쭉 기술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제 환경부 있는 젊은 직원이 저한테 다가와서 박사님 우리나라 폐기물을 지금 없애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한 2년만 연구하면 그거 자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단 약속하자 네. 이 소각법에서 네. 소각로의 법이 아닌 열분의 방법이라는 법령만 좀 넣어주라. 아. 그것만 넣어준다는 확인을 하면 내가 기술을 보여줄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뭐 여러 관계되신 분들은 여러 번 이제 기술도 보여주고 리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2017년인가요?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도 오래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 법령에 환경 법령에 열분의 방법이라는 방법이 몇 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저는 더 힘을 얻어서 네. 열심히 이 가스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류 독감이 어찌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에 밑거름을 쌓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랭크돼 있네요. 네. 공짜입니다. 공짜. 이 네. 공짜를 우리 네. 박사님도 좋아하시는 거죠? 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예. 이 공짜에 대한 키워드는 왜 꼽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공짜에 대한 키워드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죠. 예, 엄청난 비용이 그럼요. 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제로의 키워드는 제가 아나운서님께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를 정리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쓰레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네. 자체의 그 에너지 힘만 가지고도 정리하고 남는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PAPP, 지금 여기에 우리 음료수병인데 이런 것들이 네. 1일 50톤이 있으면 네. 1일 50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시간당 3000kW의 전력을 발생하는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무슨 공상과학 아닙니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질적인 설비가 있고요. 실질적인 네. 눈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전북 익산에서 이제 저희가 시연에도 여러 번 했고요. 그렇군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과학 기술이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진보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저희가 임종문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5kg입니다. 네. 25kg. 네. 뭘까요? 제가 짐작이 네. 과학에 안 되는데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보시기에 네. 매일 저런 거나 연구하고 고리타만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 연구실에서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예, 직전에 예. 여쭤봤잖아요. 공부 네. 잘하셨나 그랬더니 네. 자신 있게 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네, 빈틈이 없어 보이죠. 공부도 잘하지만 네네.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이 바다낚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차기도에서 제가 밤낚시를 하면서 네. 다금발이 25kg짜리도 이렇게 낚아보고 들지도 못할 예, 것 같아요. 고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또 힘도 무척 좋기 때문에 참 올리기가 불가능한 고기죠. 근데 네. 저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네. 이야,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장 자랑스럽고 재미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야 나는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 아니야. 네. 나는 낚시도 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막 그렇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내가 25kg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게 25kg가 그냥 하루 종일 낚시해서 건져 올린 그 네, 물고기 네.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예. 그것도 다금발이 정말 잡기 힘든데. 네, 네. 비쌉니다. 네. 파셨나요 혹시? 네. 파셨어요? 예, 팔았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연구원 생활하니 돈이 없어서 롯데 호텔 네. 일식부에다가 네, 네. 팔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우. 이것저것 잘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어려운 걸 좀 예상하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최대한 저를 위해서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우리 그 박사님께서 연구하셨던 그 기술 네, 네. 이게 뭐 세계 최초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네. 어떤 기술인지 실제로 기술에 네. 대한 네.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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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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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열분의
는 전 세계적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열분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셔요. 네. 열분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기물 안에는 다양한 복수의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 락스럭스라고 하는 화학 분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스는 1780도에서 파괴합니다. 네. 이 파괴라는 것은 뭐냐면 화학 구조에서 뭐 SiO2, 먼투, 먼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산소를 떼어내는 공정을 가지고 파괴라고 합니다. 네. 파괴.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높은 온도의 리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열분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제가 부르짖는 것은 다이옥신도 1000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화학 구조를 보면 1350도의 다이옥신이 없어진다. 근데 우리나라 소각로는 몇 도로 설계되어 있냐? 네. 내부 온도가 850도로 설계되어 있다. 자, 1350도에 없어지는 다이옥신이 어떻게 850도에서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느냐? 네네. 자, 소각로 자체에서는 불완전 연소 속에서는 다이옥신이 발생하지만 연돌에 도착하면서 굴뚝, 그죠? 네. 굴뚝에 도착하면서 굴뚝의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도의 온도에서 다이옥신을 잠재우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다이옥신은 다시 연돌 꼭대기 대기 안에 올라가면 1m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다이옥신으로 산소를 만나서 낙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기술은 저산소, 산소를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물질들은 플라스틱, 펩 이런 것들은 석유로부터 파생한 이 제품을 다시 액화와 기화를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액화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에 열을 주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개발한 기술은 탁 들어가면 동시에 0.5초 안에 액화와 기화가 딱 이루어지죠. 그냥 LPG, LNG 가스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냄새를 맡던 냄새가 아주 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불을 붙이고 나면 아무 오염이 없잖아요. 네. 바로 열분의 방법과 가스화의 방법이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합된 가스, 아무리 악취가 심한 가스, 아무리 네. 오염이 심한 가스도 2000도 이상의 열에서 버닝을 하게 되면 네. 오염원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요? 그것이 열분의 가스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열심히 적어봤어요. 네. 근데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친환경으로 정말 쓰레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신 건데 이제부터 그렇다면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활용 방안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맷가정, 네.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면 맷가정이 모여서 가스와 소형 설비를 하면 그 맷가정의 전기와 난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쓰레기를 폐기해서? 쓰레기를 통해서, 예. 네. 그리고 또 산업단지의 산업 쓰레기를 이용하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안에 스팀을 제공한다 그러면 스팀값이 너무 비싸요. 네. LNG를 깨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아주 그거보다 뭐 한 2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스팀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발전도 할 수 있고요. 예, 또 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난방서부터 네. 모든 에너지원이죠. 공장의 에너지원으로 이 가스피케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안에는 발생한 가스 안에는 수소라는 아시겠지만 요즘 수소가 대세잖아요. 그럼요. 네. 이 수소는 최고의 발화점이 3,500도고요. 네. 최저의 발화점은 영하 120도까지 내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소 가스를 통해서 냉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해온 가스나 대기 오염, CO나 일산화탄소보다도 불해온 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 게 30배가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네, 이런 원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예. 박사님 앞서서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공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좋은 기술력이라면 공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네, 있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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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말 잘 활용하면 저희가 요즘에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네. 품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플라스틱도 잘 쓸 수 있는 네. 건가요? 아주 편안하게 쓰시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로 되돌리고 이렇게 오. 예, 하시면 되죠. 이곳은 동유럽에 위치한 인구 약 400만의 작은 나라 몰도바입니다. 임종문 박사의 기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해서 따라와 봤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몰도바의 매립장. 이곳에서 임종문 박사를 만났습니다. 몰도바 정부의 초청을 받아 각 지역의 시장단에게 임종문 박사의 기술을 브리핑했는데요. 몰도바 정부에서도 임종문 박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각 시도에서 정말 지자체별로 그 폐기물 매립을 이제 금지한다 이런 법안도 작년에 통과가 됐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와 관련해서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 좀 많이 널리 좀 전파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깨어 있다면 정말 이 기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네. 우리가 서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국민들도 느끼시고 또 뭐 각 전문 환경부나 또 각 전문 분야에 계시는 뭐 특정 공무원 분들께서도 정말 이 기술이 맞는 기술인가 틀린 기술인가 네. 그냥 말로만 야 대기업 뭐 대기업도 실패했는데 네 조그만한 기업이 뭘 하노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저 말고도 네. 많은 분들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몇 수십억의 자본을 투입해서 작은 실증 설비라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항상 요구하시면 실증 설비 가서 보실 수 있고 각 농장에 세팅해 놓은 것도 가서 보실 수 있고 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그려지는 친환경 미래가 네. 그려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그 분야가 열분해뿐만 아니라 이걸 네. 또 초고속으로 만들었다는 게 또 네.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네.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시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속도로 예, 예.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배출한 이 폐기물에는 수분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불순물들과 수분을 선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스피케이션 반응기에 들어가면 네. 0.3초 걸립니다. 0.3초. 0.3초? 네. 네. 투입과 동시에 네. 액화와 기화가 이루어져 바로 가스로 버닝합니다. 오, 네. 이제 그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와서 보실 수 있고 네. 또 쓰레기가 보통 뭐 24시간에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는 보통 뭐 하루 24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하면 네. 뭐 PAPP 정도 한 50톤 정도, 100톤 정도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냥 24시간에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죠. 제로됩니다. 제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소각로는 이것을 소각하고 나면 잔재물이 보통 3%, 5%, 10%, 15% 이렇게 발생하죠. 그런데 예, 예. 네. 가스화를 하게 되면 아. 잔재물은 뭐예요? 이게 지금 프린팅한 네. 카본 블랙. 100톤 하면 한 부피로 한 20리터 나올까요? 예,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쓰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 자갈, 뭐 유리, 쇠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면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땅도 좁은 데서 네.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이건 참 혁신적이네요. 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직매립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네, 네. 앞으로 우리 지자체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좀 청사진을 우리 박사님께서 좀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얼마든지. 예. 그래서 예, 쓰레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가 있고요. 네. 또 열량이 낮은 쓰레기가 또 있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쓰레기는 다양하게 그렇죠. 분포되어져 있는데 이런 네. 애들을 이런 쓰레기의 물질들을 어떻게 평준화해서 좋은 에너지를 변형시켜서 쓰느냐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매립장에는 무기물, 그러니까 네. 돌, 모래, 흙, 쇠, 유리 이외에는 매립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난지도 매립장 뭐 이런 매립장 필요가 없겠죠. 예. 하나만 가지고도 몇백 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네. 사실은 흙, 모래 이런 것들은 다시 높은 온도에서 이걸 리사이클링해서 좋은 흙으로 만들어서 네. 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어떤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국민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은 참여해서 정말 바른 기술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서로 간에 서로 인정하고 보고 느끼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네. 좋게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름답게 다시 좋은 에너지원으로 돌려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의 최종 목표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연료생산센터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또 이렇게 구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네.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네, 하고 싶거든요. 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기물 안에는 수소가 72%가 들어있습니다. 네네. 이 수소는 지금 뭐 대세가 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네. 수소 자동차, 뭐 수소 배터리 막 예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기물 안에 70% 이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말한 어떤 에너지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쓰레기, 그러니까 종이, 뭐 농마, 뭐 폐타이어 네. 이런 것들은 소멸장치, 빨리 없애는 장치를 통해서 제3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죠? 발전하고 스팀하는 이런 에너지로 바꿔서 네.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대단히 공장에 뭐 서울 시내 한 개 이런 것이 아니고 각각 로컬로 단위별로 아파트 먼뜻 단지 안에 네. 천세대 이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천세대가 1년에 뭐 전기요금을 따지고 난방비를 따지면 약 한 500만 원 정도 네. 각 세대가 이익을 보실 수 있는 자기네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로 가능하다는 네. 거죠. 단 우리가 부담할 건 뭐예요? 기계장치만 부담하면 된다는 네, 거죠. 네. 예.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녹할 에너지와 작은 에너지, 그러면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왜 짓느냐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네. 왜 화력 발전소에 분진이 많이 나고 CO2를 저감하고 뭐 국제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고 네. 하면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이 일을 동참하셔서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와 또 이걸 감독하는 자들과 배출하는 자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 일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포감, 화력 발전소에 대한 CO2 저감 장치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네. 내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왜? 지금 매립되어 있는 그 매립장 에너지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네, 거죠. 네. 예, 이런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쓰레기는 더 이상의 혐오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원이다. 네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꼭 에너지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쓰레기다. 단 여기에 올바른 기술, 올바른 메커니즘, 정말로 양심을 근거로 한 기업인이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로 네. 세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여러분도 분리수거 잘해주세요. 친환경에 앞장서주세요. 이렇게 말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됐는데요.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밝은 미래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가 그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친환경에서 더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